요 디저트들은 멀티스윗이라는 중국 디저트 집인데, 요 동네에 있는 디저트 집이거든요. 거기서 사온 케이크들이고, 차례대로 얘는 타로 브룰레 크림 퍼프, 스트로베리 요거트 케이크, 블랙티 체스트넛 몽블랑 케이크, 그리고 얘는 흑임자 케이크입니다. 오, 흑임자 맛 제대로예요. 오, 진짜 맛있어요. 그다음에 밤 케이크 먹을게요. 얘는 딱 한 입 넣었을 때 밥맛보다는 블랙티 맛이 먼저 확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밥맛이 나요. 얘도 맛있어요. 그 다음에 딸기 요거트. 딸기 요플레 맛. 맛있다. 이맨 밑에는 스폰지 케이크고, 그 위에가 딸기 크림? 그리고 그 위에가 요거트 무스라고 하는데, 딸기 요거트 맞나요? 요거는 타로 브룰레 크림 퍼프. 손이 난리가 날것 같긴 한데.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제가 타로 맛 디저트를 찾아먹는 편이 아니어서 솔직히 타로 맛이 정확히 무슨 맛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일단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이 위에는 크렘브룰레 맛이 나서 전체적으로 달달하긴 하지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딸기. 송이야, 먹고 싶어?
우리 인형 뒤에 올 수도 있어. 나 저거 먹고 싶었어. 스트로베리.
하잖아. 로투스 맛은 잘 안 나긴 하는데 일단 도넛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이건 그냥 일반 도넛에 위에 초콜릿이 덮여있고 이게 쿠키버터 그리고 로투스 과자가 올라가 있어요. 가운데 부분 맛있어요. 근데 얘도 로투스 맛이 그렇게 진하진 않은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키버터 치즈케이크. 얘도 위에 로투스 과자가 올라가 있고 안에는 쿠키버터 치즈케이크 필링이 들어가 있대요.
얘가 로투스 맛이 제일 강하게 나요. 제일 맛있어요.